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부채처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도둑질 하고 있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무조건 무시하면 되나 안 되나? 아, 저 사람이 도둑질을 자꾸 하다 보면 부채가 될 수도 있겠다. 감옥에 가서 깨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도둑이야. 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이야기할게요. 떡국 끓고 있어? 나도 배고프네. 그러면은 말이야, 부처와 중생이 둘인가 하는 거 보자고. 자, 사사불공. 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마다 불공드린 모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부처한테 불공드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 에? 그렇죠? 그 다음에 처처불상. 만나는 사람마다 불상이라는 거야. 부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전부 부처라는 거야. 앉으세요. 전부 부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현재 진행형일까? 완료형일까?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야. 모든 사람은 불상이 될수 있는,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모든 사람은 불공을 드리는 것, 불공을 드리고 있는 중이야. 알겠죠? 네, 그렇다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부처처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도둑질 하고 있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무조건 무시하면 되나 안 되나? 아, 저 사람이 도둑질을 자꾸 하다 보면 부처가 될 수도 있겠다. 감옥에 가서 깨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도둑이야. 아, 맞죠? 그러니까 진행형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살인을 했네. 근데 이 사람도 과연 부처가 될수 있을까? 맞아요. 사람을 죽이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야.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고 보니까 그 당시 막 전쟁이 많아가지고 전신의 시체야. 가는 데마다 해골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람을 묻을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막 해골이 굴러다닐 때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가지 물을 먹었는데 해골이야.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속에서도 해탈이 깨닫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은 모든 일어날 때 불공드리니 하라. 이 부처와 중생은, 부처와 이 중생은 둘이 아닐 수도 있는데, 부처는 뭐요? 장소가 없다는 뜻이야. 어디 처하는 곳이, 매인 곳이 없다는 뜻이야, 부처. 맞아, 맞아요. 이게 곧 첫자야. 안일 부자야. 곳이 없어. 매인 곳이 없는 사람이 부처야. 그래, 그래요. 이 부처는 중생과 이꼬로는 되는데, 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사무예로 보면은 중생과 부처는 다르고, 사사무예로 보면 중생과 부처는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볼 때는 중생도 부처와 같다고, 대성적으로 보면 같다고 보는데, 소성으로 보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벌이 있는데, 여왕벌과 일벌을 같다고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이거는 몇천억 년이 가도 여왕벌이 되기가 어려워. 맞아, 맞아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를 너무 불교에서, 아, 당신도 부처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만방자해져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와 중생은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게 하나로 될수 있는 게 이성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계속 윤회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너무 예사로 본다. 이 부처를 너무 예사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교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이 사사불공이나 처처불상을 이해를 못하고
또 235회나 435회를 이해 못 와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 생각이야. 엄연히 선생과 제자는 사람이면은 같으나 그 제자가 선생이 될지 조폭이 될지 뭐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사람이면은 틀림없어. 알겠죠? 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같다고 해야 됩니까? 다르다고 해야 됩니까? 네, 중생은 부처가 돼가고 있는 중일 뿐이지 부처는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겠죠? 네, 끝입니다. 자, 이제 나와서 빨리 줄 서서.